블렌더를 처음 접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 블렌더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지만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저는 블렌더의 모든 기능을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블렌더의 인터페이스와 기본 조작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는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었지만 3D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로우 폴리 스타일의 에셋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단순한 도형을 조합하고 약간씩 변형을 주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스트잇부터 시작해서 연필, 지우개, 자 같은 간단한 문구류를 만들었죠.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계산기, 볼펜, 형광펜 같은 좀 더 복잡한 모델링도 만들 수 있었어요. 로우 폴리 모델링은 디테일을 최소화하면서도 형태를 정확하게 집어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면을 줄이고 꼭 필요한 요소만 남기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모델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움직이게 해볼 차례였습니다. 딱풀 뚜껑을 돌리고 자명종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면서 오브젝트가 가진 특성을 강조하는 연출을 연습했어요. 회전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한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 에디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서 더 자연스럽고 감각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무빙 포스터 작업을 시작하면서 블렌더로 감각적인 그래픽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입체적인 그래픽을 조합하면서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블렌더에서 실제 물리 법칙을 적용해 볼 차례였어요. 리지드 바디, 소프트 바디,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실제 오브젝트가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공이 떨어지고 천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구현하면서 블렌더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익혔습니다.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현실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힘의 크기와 충돌 설정까지 세밀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줄이고 복잡한 신을 쉽게 구성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드를 활용해서 형태를 변형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건물, 나무, 길거리 같은 신 요소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매우 강력한 기능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사물 모델링과는 다르게 캐릭터는 형태부터 감정까지 고려해야 했어요. 기본적인 실루엣을 잡고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점점 개성을 부여해 갔습니다. 모델링이 끝난 후에는 UV 언래핑을 통해서 텍스처를 입혀줬어요. 작은 디테일이 캐릭터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이제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마추어를 추가하고 웨이트 페인트를 조정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쉐이프 키를 활용해서 표정을 추가해줬어요. 이제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캐릭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소메트릭 신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단순한 모델링을 넘어서 하나의 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먼저 기본적인 집 구조를 만들면서 건물의 형태와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섭디비전과 베벨을 활용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고 창문과 문을 배치하면서 점점 디테일을 더해갔습니다. 공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디테일을 추가해 나가고 넝쿨 식물을 배치하고 장미꽃을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줬어요. 여기에 야외 식탁과 의자, 커피잔과 같은 소품을 배치하면서 점점 현실감이 더해졌습니다. 100일 전 저는 이 큐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100일 노트가 제가 이번에 런칭한 강의 내용입니다.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이 100일 동안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었어요. 단순한 기능 나열이 아니라 매일 하나씩 실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블렌더를 같이 하고 싶다면 이 강의에서 같이 시작해보세요.